안녕하세요. 운동을 두번 해야 되는데 12시 촬영이거든. 12시 촬영인데 김포고 차 막히고 막 이러면 아침 운동을 못 할까 봐. 헬스장 근처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운동하고 식단하고 아로마 경락까지 해가지고 22만 원이네. 그렇게 비싸네. 30분 추가금은 뭐야? 아니 30분 추가금 아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려가지고 어떻게 딱 20g밖에 못 먹거든. 오늘 진짜 강도 잡기 쉬워요. 푸시데이라서 자, 아장 내겠습니다. 아장 내고 촬영도 잘하고 저녁 운동까지 마치고 오늘 또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7, 8, 9. 이거 하실 때 다리를 움직이시는데 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레그 드라이브라고 다리를 밀어서 레그들을 하면서 전극근을 활성화시켜서 그냥 체스업을 하는 거죠. 체스업은 안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근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힘들어서 레그들을 써서 하는 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슴 운동할 수 있습니다. 1번 들어갈게. 요새 저탄이니까 무게를 못 치겠어. 저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네. 몸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대회 때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컨디션 나오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다이어트도 더 잘 되고 네. 어떻게 2등? 4개 4개 둘, 마스 두 개. 쭉. 돌리고. 마스. 2등이기 때문에 남은 60일 열심히 해서 1등을 따라잡겠다는 마인드.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운동이야, 뭐. 근데 똑같이. 내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만큼 펌핑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줄고, 게다가 더 힘든 거는 아 성격이,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힘들어. 정신. 지금 이동하시는 곳은 무슨 촬영하러 가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now? 웨이든 이제 Fall Winter FW 제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그때 이 스케줄 잡혔을 때 이때 하자 이랬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난 저 탄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 안녕하십니까. 제로도 제로 그냥 다이어트 할까? 제로도? 제로도? 카메라가 신기한가 봐. 이거 큰 거. 야, 유튜브 끼가 있어. 이거는 인권 유린 아닙니까? 메이든 강 기자님들 이거. 이거 우리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너 반진한다.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이야, 모델이에요, 진짜. 네. 딱 써보니까 이거 어때? 이거는? 와, 이러니까 또 개구쟁이처럼 되네. 와, 멋있어. 밥은 이거 한 공기도 다 못 먹는 거예요? 50g, 50g. 소금도 이렇게 계량기까지 써서 재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그 소리를 재현이한테 했거든. 네. 나 재현이한테 혼났잖아. 왜요? 자기가 식단 짜준 거에 안 중요한 건 하나도 없다. 나트륨 양도 짜주신 거예요? 나트륨 양 4,000. 소금으로 따졌을 땐 10g. 그래서 간장 나트륨이랑 또 소금 나트륨이랑 또 나트륨 함량이 달라서 나온 계산해야 돼. 근데 왜 중요하냐고 나 물어봤어. 원초적인 질문으로. 무대 올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컨디셔닝이라는 것을 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트륨 양을 알아야 그걸 조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먹어서 물 많이 먹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작정 많이 먹었을 때의 함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야 거기에 비율에 맞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줄인다는 거야. 경쟁한 친구들보다 뭔가를 보여야 돼. 난 그 무대 딱 10분을 위해서. 말 그대로 10분을 위해서 10개월 치료 운동하는 거 아니야? 혹시 체지방이 몇 프로인지는 재보셨나요? 아니 이제는 체지방 같은 거 잘 안 재요. 눈바디? 눈바디가 더 중요한가요? 아, 눈바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왜냐면 보여지는 거니까. 인바디도 물론 관리에 중요한 어떤 척도지만 사실 우리는 보이면 되잖아. 말 봤다나 체지방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체지방이 10%인데 몸이 더 좋아 보여. 하면 이때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새벽에 이상 불안감이랑 회의적으로 변해. 내가 과연 아무티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준명이를 이길 수 있을까? 걔들은 나보다 지금 더 열심히 더 잘 빼면 어떠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내 페이스를 조절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 페이스를 또 보게 되더라고. 퍼스트 컬에 못 불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계속 되는 거야. 게다가 또 솔직히 말하면 형은 이제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대회를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참가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만두면 어떡하지? 도중 막 하차하면 어떡하지?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 기획자로서의 고민도 있는 거네요. 이런 게 막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솟구치더라고.
조금이라도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재현이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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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저는 지금 운동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대회 나간대요.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해라.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봐주고 있고 네. 오늘 같이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운동 좀 하고 포징 좀 봐주려고. 얘가 클피를 안 나가는데 클피 바람이 불었나 클피 나간다고. 형이 모델이랑 안 놀아주신다고요. 대부분 프레스 주로 많이 하는데 일단 레이즈를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서 프레스를 좀 서포트 운동으로 가져가서 레이즈를 좀 많이 해. 그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레이즈가 사실 감잡기 되게 어려운 건데 또 잡으면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잡는 것처럼 자꾸 걸어서 내려오는 거죠. 좀 신장 이완을 좀 많이 쓰는 거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하나하나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 조카가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레이즈도 가볍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수축하고 내려오셨을 때 이완을 잘해줘야 돼요. 이까지는 내려와주셔야 우리가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수축만 하기, 단추성 수축만 하는 거잖아. 넌 신장 수축이 하나도 없잖아. 왜 버티지를 않아? 하고 지금 3대 걸리잖아. 봐봐, 그냥 상황으로 허리 옆으로 올라가는 거야, 편하게. 옆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걸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겨드랑이 계란이 있다 생각해봐. 안 깨뜨리려고. 그럼 겨드랑이 이렇게 벌리면서 내렸거든, 그렇지? 올려봐. 그냥 수축으로 올렸다가 걸어서 내려와. 그렇지! 둘, 열, 하나, 계란 깨진다, 둘, 넷, 쳤어, 내리막 쳤어, 여기 쳤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굿, 아, 좋다, 라인업, 아, 어깨가 안 들립니다. 라인업 해봐, 오늘 테마는 귀까지 안 올라가게. 와, 월차이는 많이 나니까 진짜 많이 아홉 오케이 열 하나 둘 노 치팅 노 속도 넷 오케이 이거 없어 넷 다시 셋 다시 셋 넷 정자세 하나 안세 다섯 이제 사이드 잡을 때 되게 도움된데 지금 많이 펌핑 안 됐잖아요 여기가 보이지? 네 펌핑 안 된 거를 계속해서 밀어줘서 여기 타겟하고 온 겁니까? 그래서 여덟 왔다 아홉 열 이때 발 피고 걸어놔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와 진짜 죽을 뻔했네. 오케이. 네. 최대 이완, 최대 이완. 그렇지 여기서 발표 여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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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상한 거 생겼는데. 근데 펌핑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 우승한데 어? 뭐냐? 저 여기 뭐야? 전면이랑 후면이 바뀌었는데
야, 나 처음 느껴봐 이거. 기분 좋다. 요새 형이 이거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나 요새 진짜로 이거 형 복근 만지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여기 야 이거 신기하다. 복근자 하나 생겼네. 와 재밌다 이거. 일곱 여덟 둘 두 개 셋 어디 가세요? 아 물고기. 안 되겠다.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무게가 수축했을 때 우리 몸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게 너무 높았어 형은. 여섯. 와 터질려 그랬네. 일곱. 아, 제주에 이제 못 들어가겠다. 여덟.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큰일 났네. 내 혈내 인슐린이 이거 이제 설탕처럼 쫙쫙 흡수하는 게 펌핑 느껴져. 닭띠가 다 먹은 거 봐라. 닭이 다 쪼아 먹은 거예요? 맞죠. 이제 마지막 끼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끼니 준비하고 샤워하고 이제 애들 밥 주고 약 먹이고 청소하고. 그러면 뭐 시키신 거예요? 필라테스 아니. 필라테스인데. 필라델피아? 틸라피아요? 아, 물고기야 틸라피아. 이거 지방 진짜 아몬드 지방 꼭 드십시오. 맛도 좀 아시지만 몸에 진짜 좋아. 다이어트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고. 이거 오면 먹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 반 숟가락밖에 못 먹어. 지방도 줄여야 돼서. 탄수화물 줄이니까 당연히 지방도 줄여야 되는 거 맞지? 아몬드 이제 다섯 개 이거 먹고 좀 허기 좀 달래면서. 이 저녁에 80.9면 바지를 벗었다면 80.7이잖아. 밥을 뭐 다 먹어도 이제 뭐 300g 정도 될 텐데 잠자는 사이에 1kg에서 많게는 1.5kg 빠져. 요즘에는 다른 참가자들 견제 안 하세요? 맨날 하지 검색. 개인 카톡도 보내고. 힘드시죠 하면은 다 힘들어도 버티죠. 아 그리고 쇼미더바디 이번 편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어머님이 오시잖아. 아 어머님이 직접 관람하러 오세요 대회장에? 아니 그렇게 스포츠를 하고 싶었다 해도 안 시켜줬던 분이셨거든 아빠랑. 우리 엄마는 내 어떤 스포츠 경기에도 한 번도 안 오셨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옛날 사람이. 그냥 특별활동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떤 뭐 달리기 시합이든 축구 시합이든 어떤 시합이든 본 적이 없어. 바쁘셨으니까. 엄마는 엄마의 삶 살고 난 나만의 삶 살았지. 이게 처음이야. 처음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
얘기하는 거 망가짐을 제가 배웠습니다. 망가짐. 진짜 선수처럼 하시더라고요. 중간 점검 할 때도 소금에 부스터 가지고 오셔가지고 포징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또 무대 보고 놀랬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만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어. 나 운동만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말하면 씨. 아니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한단 말이야 한두 번씩. 그 아무 때도 그렇지만 다 연락해. 어떠신 게? 그러니까 아무 때가 진짜 장난 아니고 일을 간 게 너무 재밌대. 어떤 게요? 다 힘들다 그랬대. 네. 너무 재밌대 지금 운동이. 어. 동기부여가 빡된 거야. 제가 크로스핏에서는 엘리트였잖아. 그렇죠. 와 제가 이제 각 잡고 하면은 얼마나 무대가 재밌어질까. 그게 기대돼. 이제 오늘 하루 끝인가요? 오늘 끝. 내일 아침 11시에 재훈 PT 때문에 일찍 자야 되네. Alright! 어, 이거 올라야 하네. Alright! Alright! 아하! 호기심. 호기심 대마왕. 오늘 하루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아모띠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멸치네. I like a night.